형님 옷을 벗는 걸 원해요. 감사합니다. 어? 차에서 벗어? 뭐 입었어 속에? 안방이더라? 벗어 보지 뭐. 어디로 갈까? 단계동, 세차장, 삼천감리교회. 거기 가서 뭐 해요? 아, 거기 가면 우리가 따끈한 차를 그냥 대접받지. 사장님한테서? 응. 키큰 사장님한테? 응. 키 크고 잘생긴. 꼭 넣어줘야지. 잘생긴? 형님은 조금 잘생긴. 나보다 더 잘생겼어? 형님도 잘생긴 잘생겼는데 키가 좀 안 따라주니까. 야, 이 차에서 슈퍼맨 변신하기엔 처음이네. 자, 일단 벗긴 벗었어. 어때? 여기만 봐. 아유, 속에 전거 입었는데 이렇게 그걸 감싸고. 이거 엄마가 사준 케이트 메이커. 그거 입고 다녀. 이거 입고 있었지, 상기대에서 일할 때는. 이제 빵빵하니까 이거 빼야겠네. 다른 사람 줘. 예? 주자고? 어둡는 사람. 이거 벨트 좀 나는 좀 편하게 묶을 수 있게 차에서, 회사에서 만들면 좋겠어. 이거를 착 갖다 대면 저절로 착착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벨트 매지 말아야 해도 매는데. 개발해. 이거 뭐 매는데 뭐 너무 힘이 들어. 뭐든지 쉽게 하게 하면은 하지 말아도 한다. 개발해. 돈이 많은가 돈 자랑하려고 지갑을 다 그냥 던져놓고. 좋은 얘기만 해요, 주님의. 사랑이 아닌 건 보지 말고, 사랑만 보고 나에게 사랑만 알려줘요. 지금 선생님하고 그런 얘기 했어.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자. 사랑밖에 난 몰라. 이웃을 위해서 행복이 온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아주. 내가 밥을 먹고는 싶은데 배가 불러서 못 먹어. 아, 조금만 드시면 돼, 그럼. 간식 겸. 바꿔서 안 되고. 오늘은,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토요일에 특수한 경험을 흘리면서, 보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을 법한. 또 시작이시구나. 또 시작이라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선생님 자녀 때는 가족이 미치고 즐겁게 슬퍼하시는 모습을 가자. 오늘 아까 신목사님하고 한 20분 통화했는데 마무리해야겠다. 그럼 통화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알겠어. 내가 이 차는 형님의 세상이니까 형님을 임금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영역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뜻을 따라준다. 내가 있는 시간이니까. 목적지는. 내가 만약에 요금을 내는 손님이라면 또 내가 내 맘대로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지도 않아. 그렇지도 않아. 아, 그래? 이야, 이 기사님이. 어이, 손님이. 뭐 자기 돈 내고 튼다고 막. 만들어 막 열고 막 아, 창문 만들어 열고 이거 만들어 못 열어? 아니 꼬고 시끄럽게 막 욕하고 어떤 때는 막. 아니 이거 물어보고 열어야 돼? 그게 예의가 아닐까? 그렇지, 예의지. 나는 항상 그래 하지. 그러니까 기사님이 저를 약간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더라고. 그렇죠. 기사님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이러니까 예의 싫은데도 손님이 아닐까요? 하고 친절하게 말을 하면 감동을 받고서 열어드리죠? 뭐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지난번에 원주에서 제천까지 택시를 타고 갔잖아, 이틀 전에. 그때 형님 안 불렀지? 그때는 나를 안 불렀다는지? 아니 그때는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바로 코앞에 택시가 오는 거예요. 식사하자. 응? 그 돼지고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 돼지고기 있잖아. 껍데기 까는 거. 아니 소세지가 돼지고기 아니에요? 아니 돼지고기 안 넣고 만든 소세지. 아 그쪽 특수식품. 콩으로 만든 식물성 소세지. 아, 야 식물성 색깔이 어쩐지 좀 덜 살색깔스럽네. 맛있어, 먹어봐. 좀 먹음직스럽지 않은데. 옛날에 이거 내가 대리점까지 했던 건데. 맞아, 그때 그 가게 이름 뭐지? 그때부터 나를 알았나? 그때 몰랐지. 형님 그때 얘기 말씀하셨지. 한결. 한결? 한결 아들 이름. 맞다. 아, 마실 걸 왜 안 줘요? 네? 마실 거. 이건 내가 먹으려고 안 주는데.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할 땐 주라 그러더라. 아,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를 줄 나눌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컵에 따르면 될까? 아니지. 형님이 먼저 빨대로 빨아 먹으셔. 가서 반을 나눠 먹자. 아니야, 난 당장 먹고 싶어. 빨대로밖에 안 되니까. 내가 못 먹지. 아니야, 내가 나도 참고. 이거 셋이서 나눠 먹자. 오늘 뭐 5만 원짜리 안 보이네요. 응? 돈 만져봐도 돼요? 돈 없어질까 봐. 큰 돈은 딱. 아, 큰 돈을 따로 보관하고. 잡았지. 야, 어떤 손님이 이렇게 딴 데 한눈 팔게 하고 쓱 집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손이 빠른 사람은, 그죠? 마술사들. 그 마술 나쁜 거네. 마술 배우지 마. 아, 또 비가 올라가네. 마술사 한 명은 내가 알아놨어. 원주야? 살짝 났어. 원주야? 여자분인데. 원주야? 아니, 전주. 원주 가끔씩 오는데. 그래? 오면 나한테 연락한다 했어. 그 마술사 연락처를 오늘 당장 보내줘요. 물어보고. 마술사인데 종 킹스님이라고 특이한 분이 계신데 우리 마술사님이 마술을 개발을 많이 시켜줄 거라고 직진. 오늘은 내가 연락. 아니 미리 얘기를 해야. 절대로 하셔. 직진. 여기서 우회자. 응. 계속. 맛이 없다. 맛이? 좋네. 저 앞에까지. 응? 여기가 맞죠? 여기 돼야 되겠다. 조금 더 올라가시고. 맞죠? 비가 오네. 응? 날 터져. 승복을 이천에 놔둘까? 버려줄래요? 버려? 진짜? 버리려면. 야, 이거 표정 봐라. 기뻐가지고.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식구가 이제 좀 도장 찍어 달라니까. 그럼 나 스님 안 하겠다. 됐어? 그래도 찍어 달라면 어떡하지? 그래도 찍어 달라면 나한테 얘기해. 백경 한번 만나보자. 백경 뭐 옛날에 뭐 사준다 해도 안 만났는데 뭐 만날 일이 있나? 안 만나지. 영찬이? 이것도 봐. 뭐 진공 청소기도 쑥 들어가는데 저 자동으로 쑥 들어가야지. 안녕하세요, 국장님. 얼마나 뵙겠습니다. 아니 어제 원 시장님은 그래 사퇴를 일찍 하셔가지고. 예. 원 시장님 말이에요. 예. 지난번 부시장님 뵈러 갔다 못 뵙고 왔는데. 아 그랬어요? 예. 잘 지내시죠? 예. 예. 아니 근데 그 제가 아는 그 국장님이 아니신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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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명함 좀 알려주세요. 명함. 아 저는 명함 없어요. 그러면 존함 존함. 예 박문호. 박문호. 예예 예, 예. 저는 황용. 아 황용 예예. 예. 저기 원주 봉산동 절에. 원주 스님. 예, 아유, 사람 이런 잠깐 나왔다가. 예, 벌 보고 가세요. 빨리 와, 쑥스러워서 혼자 못 오잖아, 빨리 와. 가방 좀 들어줘요, 가방. 어? 화장실. 에이. 손님이 오시는데 이쪽으로 오시는데 차를 찾는지. 예. 예? 두 분이 손님인 것 같은데. 자, 그런가 하면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었죠. 콩소세지 맛 좀 보실래?